유튜브 구독자 950명 축하 이벤트입니다. 오늘도 축하 이벤트는 저 혼자 하는 거랍니다. 영상 찍으며 요것이 백합꽃이랍니다. 엄청 이쁘죠?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백합꽃이. 다른 데는 다 졌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늦게 피는 백합이기 때문에 활짝 폈습니다. 이쪽에는 글라디올러스 100개 심어놓은 게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닥쳐도 흔들리지 말라고 줄을 세 줄로다가 엮어줬더니 이렇게나 쓰러지지도 않고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답니다. 950명 축하 이벤트는 제가 이렇게 저 혼자서 영상 찍으며 놀고 있습니다. 글라디올러스입니다. 요거 직접 제가 갖고 와지는 거고요. 요거는 수국이랍니다. 엄청도 예쁘죠, 수국. 그리고 우리 집에 도마도랑 아사기꽃이랑 가지랑 오이랑 심어놓은 거는 쑥쑥쑥쑥 잘도 자라고 잘도 큽니다. 병도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저 지금 막 그늘에서 풀 뽑아줬습니다. 우리 집 관리는 제가 하는 건데요. 풀 뽑는 게요. 얌체처럼 여기 그늘에서 저온저장고 옆에 그늘이 져가지고 여기에 싹 뽑았습니다. 풀은 제때제때 쇽쇽 뽑아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축하 이벤트는 제가 950명 축하 이벤트는 영상 찍으며 이렇게 제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저는 요게 노는 거랍니다. 글라디올러스 이쁘죠? 글라디올러스. 그리고 요거 풀도 뽑았지만 요쪽에 물도 제가 1시간째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요게 그늘에서 그늘로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할미꽃 모종해놓은 거한 2,000개 정도 되고 다할리아 심어놓은 거한 지금 여기 한 100개 정도 남았나? 한 500개에서 다 나눔하고 지금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여기에 제가 물을 저었습니다. 그늘에서 물 주기. 엄청도 시원하고 좋아요. 여기는 산 속이기 때문에요. 바람도 살랑살랑살랑 불면서 흰 나비들은 헐헐 날아다니면서 그럽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늘만 찾아다니면서 제라늄도 예쁘네요. 제가 3분 영상은 950명 유튜브 축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겁니다. 꽃 구경하세요. 요거는 다할리아 꽃이고요. 3분 영상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유튜브 독자 구독자 950명 축하하시군 이벤트는 제가 이렇게 혼자 사진 찍으며 하고 있답니다. 끝! 영상 끝! 구독할 때풀 시청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과 봉사랍니다. 끝! 영상. 재라는 꽃으로 마무리할까 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다할리아 꽃으로 마무리.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끝!